좋은 말로 할 때 유진이랑 끝내. 재미없을 줄 알아. 야, 너 뭔 생각하고 그래? 응? 뭐 했다냐? 솔직히 말해봐. 너 무슨 고민 있지? 고민은 무슨. 혹시 나 말고 딴 애라도 생긴 걸까? 아야! 아! 야, 너 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? 말해봐, 왜 무서워해? 너 남자잖아! 상민아, 너랑은 이렇게 안 되는 거지. 야! 너 요새 무슨 고민 있니? 와, 다행이다. 야, 아이스크림 먹을래? 아이스크림? 우리 다시 만난 기념으로 내가 쏜다. 하! 야, 내가 요즘 상민이 놀이를 맞게 한단 말. 그래, 이 참변에 잘 배워란 말 알았지? 주무실 어때? 너 내가 내 눈앞에서 유진이랑 같이 있는 꼴 보면 재미없다고 얘기했자! 죄송해요. 잘못했어요, 선배님. 내 말은 뭐, 아닌 거 아닌데, 어? 진짜 따끔한 빠지 볼켜? 어? 아니요, 선배님. 저 잘못했어요. 이게 확실! 일로 와. 아니, 너 같은 놈들은 배우시키는 방법이 다 따로 있지, 어? 자, 2학년! 예스! 좋아. 너 그럼 유진이랑 끝내. 아, 유진이랑 끝내라고. 싫어? 나 one more time. 파워풀하게. 알았어, 끝낼게요. 무섭다. 한 번 더. 상대하시고 아무 일 없이 괴롭혔어요. 잘못 안 했는데요? 잘못이요? 그런 거 없어요. 괜찮은 건지 혹시 내 생각에 힘겹진 않은지 그럴 리 없겠지만 바보가 나 네가 싫어. 잘했어. 심하시네요. 내가 말하자. 내 소리 없어. 듣기 싫어. 야!
굉장히 헤어질 것이지 말이야. 자, 그렇다면 이 예쁜 유진이 옆에는 멋진 김동현이만 남았다는 소리건. 안 그래? 아! 우리 맞지? 유진이 꽃을 일단이 사랑에 듬뿍 담긴 편지와 장미꽃 백송이를 전달한다. 아마 그 향기에 녹아내릴걸. 2단계. 유진에게 불량배를 투입시켜서 그 불량배들 우리가 격파시킨다. 이 완벽한 내 작전.